여러분 반갑습니다. 예, 오늘은요, 요거는 이제 페페로니 콤비네이션 피자고요. 요게 그거에 그 노 있지? 뒤에 이제 그거 없다고, 예측 없다고 그러고, 요거는 이제 까르보나라 파스타. 예, 다 이제 마트에서 샀고요. 피클 준비했고, 콜라는 예, 펩시 준비했습니다. 오늘도 정말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요거를 들고 요걸 들고. 자, 썸네일. 예. 됐고요. 먹어볼게요. 예. 예, 오뚜기 건데요. 아, 맛있네요. 목이 좀 메여서 물을 좀 물이 안에 콜라를 좀 하여튼 뭐 대기업 브랜드 피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중저가 뭐 피자 브랜드라고 뭐 충분히 비빌만한 그런 맛 맛있습니다. 그리고 예, 요것도 예. 여기 이제 베이컨이 좀 있네요. 예. 까르보나라. 예. 요거는 이제 냉장인데, 냉동이 아니고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맛있네요. 아, 이거
까르보나라 뭐 소스도 진하고. 맛있습니다. 되게 신기한 게 냉장인데도 면도 막안 불고 신기해요. 유튜브에 되게 특이한 컨텐츠 있더라고요. 되게 아이디어 좋은 것 같은데. 우리나라와는 전혀 상관없는. 외국에서. 뭐, 인도 뭐 그런 쪽인데. 어느 나라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. 근데 거기서 그 돈을 이렇게 후원을 해주면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리액션을 해주는데 한국말로 예를 들어서 뭐돈 얼마를 주고 뭐 누구야 돈을 갚아 뭐 이런 걸 요청하면은 그거를 실제로 한글로 써가지고 리액션을 해주더라고요. 되게 신기했어. 아마 그쪽에 뭐 한국말 하는 사람이 있나 봐요. 되게 신기하더라고요. 약간 좀그 지역 원주민 같은 애들도 막 나가지고 다 같이 그 한국말을 같이 읽어요 막. 아, 맛있다. 맛있네요, 이것도. 예.
틀면 나오죠. 예. 자, 보시는 분들 좋아요와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오늘은 2023년 7월 18일이고요. 시간은 9시 45분입니다. 배부르다. 의외로 의외로 양이 좀 있는데요. 흐름이 조금 오네요. 예. 그레이 그리드님 반갑습니다. 아, 이거 직접 만든 게 아닌데. 냉동피자인데. 오뚜기입니다, 오뚜기. 오뚜기에 산.
마트에서 산 예, 오뚜기 냉동 피자. 아, 그나저나 이제 여기서 이제 더 더워지면은 이제 밀키트도 요리하기 힘들 것 같은 더워서. 동인도 저런 게 많고요. 예, 이제 뭐 거의 다 먹었네요. 아, 배부르다. 이 배불러도요, 뭐 억지로 먹으면 먹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. 이제 두 조각 남았네요. 예. 설탕. 아, 잠시만, 틀니. 제로 콜라도 뭐 나름 콜라의 맛이 나긴 하는데 그래도 완벽하진 않으니까 완벽하진 않아서 예. 아 그래요? 그 정도야? 저는 그냥 제로 콜라는 마트 갔는데 그냥 콜라랑 제로 콜라가 있는데 제로 콜라가 할인하면은 그때 진짜 저는 할인 안 하면 안 사고 그런 스타일. 네. TV 보니까 이 맵고 짠 거보다 더 위험한 게그 단거래요. 달게 먹는 게 제일 안 좋대. 자세한 의학적 메커니즘은 뭐 알아서 찾아보시고 어쨌든 달걀 검색 안 좋대요 몸에.
아니, 탄산 때문에 눈물이 갑자기. 눈가가 촉촉해지는. 아, 잘 먹었다. 오늘도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니, 배가 불러가지고 말이 안 나오네요.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.